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감사합니다. 짜잔. 맛있어 보이죠? 이게 진짜 겉바속촉 알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에그타르트가 바로 마카오 에그타르트예요. 일단 가성비도 갑입니다. 왜냐? 여기는 하나에 10불이에요. 10불. 우리나라 돈은 1,5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KFC에서 얼마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마카오의 에그타르트와 한국 KFC의 에그타르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날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에그타르트 원조가 어디예요? 그쵸, 포르투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포르투갈보다 맛있을 순 없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뭐 맛을 비교하자 그거보다는 마카오 에그타르트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맹세코 KFC 에그타르트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이거든요. 진짜 이거 먹으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봉 박두. 모양은 좀 비슷한데요, 진짜?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아이씨, 미쳤다. 아, 떨어뜨렸어. 자, 비슷하죠, 마카오랑? 자, 일단은 마카오가 미친 페스트리잖아요. 이것도 페스트리 같아요. 위에도 마카오처럼 되게 부드럽고, 근데 지금 되게 따뜻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가져온 그런 느낌이 나요. 냄새도 되게 좋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먹어볼게요. 의외인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요? 제가 마카오 에그타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겉바속촉이잖아요. 밖은 진짜 여기도 바삭바삭하고 속은 진짜 촉촉해요. 돌고 하나 진짜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계란맛이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기름맛이 좀 더 나요. 마카오는 사실 에그타르트 두 개 먹고 세 개 먹어도 괜찮거든요. 뭐 살짝 느끼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세 개, 네 개 먹기에는 조금 느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맛을 비교하자고 하면 솔직히 마카오 조금 더 맛있긴 한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근데 좀 느끼하다 진짜. 일단 맛 비교는 다 했으니 마카오로 다시 돌아가시죠. 치킨 먹어야지. 저도 사실 에그타르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먹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뭐예요, 노른자? 바삭바삭한 그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주변 소음 때문에. 아, it's okay. Okay, sorry. It's okay. Sorry. 자, 아, 갑자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제가 미쳤어요, 지금. 아. Okay. Okay, it's okay. It's okay. 자, 지금. 네. Okay. Okay. 진짜 얼떨결에 이러고 있습니다. Hey, picture, everybody in the picture? Chinese board? Thank you. Thank you. Where are you guys from? Thank you. From Macau. From Macau. From Macau? Oh, really? Have a nice day. 제가 지금 아마 이거 편집을 할 테지만 지금 여러분이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찍었습니다. 훨씬 많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저랑 찍기 위해서 사람들 몰려드는 거 보셨어요? 일단 하나 먹었는데 마카오에서는 진짜 한 번 사 먹으면 두세 개는 기본으로 사 먹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 2차 갑니다. 진짜 이거는 따뜻할 때 먹어요. 따뜻할 때. 왜냐면 이거 식으면 솔직히 이 맛이 안 나. 지금 이것처럼 갓 나온 따끈따끈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배가 됩니다. 사실 에그타르트를 하나 먹으면 모르겠는데 두 개 먹으면 솔직히 조금 느끼해요. 근데 거기 안에 밀크티하고 이런 음료수도 많이 팔거든요.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로드스토즈 샵에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쪽 뭐 커피숍 주변에도 몇 개 있으니까 같이 해서 드시면 더 금상첨화. 네, 그러면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안녕.